이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뭐, 나는 혈압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당뇨병 강의도 들어보니까, 그렇죠? 뉴스타트에서는 어떤 강의나 다 알고 보면, 나에 관한 강의입니다. 자,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혈압은 어디서 재요? 혈압이란 게 뭐예요? 압력인데, 그렇죠? 압력인데, 압력이라는 것은 무슨 힘이에요? 압력. 누르는, 압박한다. 압박할 때 그 사용되는 힘을 압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피가 압박하는 게 뭐예요? 혈관이죠. 그래서 피가 혈관을 흐르면서 통과하면서 혈관을 눌러요. 그래서 피가 빨리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혈관을 더, 예, 눌러가지고 더 넓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피가 흐를 때, 흐르면서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 그게 혈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우에 혈압이 올라갈까요? 심장이 피를 어떻게 뿜는데, 세게 뿜을수록 피가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을 압박하는 힘이 더 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혈압이 오르겠습니까? 심장이 세게 뛸 때, 세게 뛴다는 것은 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예요. 심장이 피를 쫙 짜내면 피가 쫙 하고 뻗어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질까요? 심장이 피를 뿜을 수 있는 힘이 심장이 너무 약해.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렇죠? 운동을 하면 이제 비탈길을 막 올라간다. 무거운 역기를 야 하고 든다. 그러면 피를 많이 뿜어야 돼. 왜 운동을 세게 할 때 왜 피를 심장이 피를 왜 많이 뿜어야 돼요? 운동을 세게 한다는 것은 근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힘을 내야죠. 그런데 근육이 더 세게 힘을 내려면 당분과 산소 공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피를 어떻게 세게 뿜어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내가 운동은 하는데 혈압이 안 올라가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될까? 운동 못해. 어떻게 못할까? 아파서 못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일을 할 때 이제 여러분 너무 무거운 걸 들면 아파요. 예, 그래서 놔버려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 무거운 걸 들 때 이 근육이 힘을 더 내야 되는데 힘을 더 내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야 돼, 근육세포에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근육세포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죠? 오늘 아침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빨리 당분을 태워야 돼. 많이 태워야 돼. 그러려면 당분이 빨리 공급돼야 되고, 산소 공급도 어떻게 많이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심장이 피로 막 더 세게 뿜으면서 가능한 한 어떻게 더 빨리 막 그렇죠. 자, 근데 심장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 그런데 내가 무거운 걸 막 들라 그래. 그러면 근육이 아파서 못 해요. 힘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그 근육에다가 심장이 협조해 주지 않으니까 산소와 당분 공급을 어떻게 해요? 심장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공급이 안 되는데 무거운 걸 들어 하면 이게 아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 그러니까 고지방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다. 이제 그러면 전체 모세혈관이 그렇죠? 자꾸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뭐, 머리 쓸 일이 많고 그러면 골이 아파요. 왜? 뇌세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뇌세포가 잘 돌아가려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기름기 있는 걸 넣은 삼겹살 드립다 처먹어가지고. 삼겹살 먹는 거는 그거는 처먹는다고 그래야 돼요. 그거는 음식이라고 먹으면 안 돼. 그 기름탱이를 어떻게 먹어요? 그거는 정말 그 삼겹살 먹는 거는 그 음식 먹는 거 치고 미친 거예요. 그런 건 음식 취급을 하지를 말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골이 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뭔가 뻑적지가 아이고 이렇지 이거 아이고 뭐 예. 허리 근데 허리 아픈 것에 제일 큰 문제는 이 허리 근육이 있잖아요. 자, 여기 한가운데 이게 뭐예요? 예? 척추뼈죠. 그렇죠? 척추뼈가 한가운데 있고 이제 양쪽에 눌러보면 거기 튼튼한 근육이 척추뼈 양쪽을 탁 받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근육은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예, 이 엉치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붙어요. 그래서 그 큰 기둥 두 개가 척추뼈 좌우로 쫙 있어요. 그거를 무슨 근육이라고 부르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등심이라고. 아이고, 좋은 모양이다. 등심. 그게 튼튼해야 근육이 딱 바로, 여러분의 척추뼈가 어떻게 바로 딱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좌우에만, 우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척추 이제 뒤쪽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앞에도 튼튼한 근육 기둥이 두 개 있어야 돼.
그거를 뭐라 무슨 근육이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안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둥 네 개가 이 척추를 가운데 탁 두고 받치고 있습니다. 그 등심 안심이 없다면 척추 뼈가 이렇게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 있다거나 앉아 있으면 이 등심 안심은 항상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심 안심이 힘이 안 들어가도 되는 때는 언제예요? 누웠을 때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괜찮잖아. 그런데 이 등심 안심 근육이 아파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건 왜 아프냐? 이 근육이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육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등심 안심 근육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등심 안심 근육이 산소 공급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등심 안심 근육을 사용을 안 해주면, 운동을 안 해주면 뭐가 없어져요? 모세혈관이 자꾸 없어집니다. 모세혈관이 자꾸 없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리 아프다가 볼일 다 봐요.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이 허리 아픈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네. 아유, 허리야. 저는 그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산후조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산후조리. 네. 애기 낳고 어떻게 해? 근 한 달을 꼼짝도 안 해. 그 사람 잡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야. 이 산후조리 문화가 빨리 한국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 왜 산후조리, 옛날에는 산후조리가 필요했어요. 왜? 산모가 워낙 영양 상태가 뭐예요? 너무 나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뭐 얻어먹는 거 없어. 맨날 찌꺼기나, 부뚜막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워낙 나쁜데다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애기가 저절 자꾸 빤다고? 그러니까 쉬면서 영양 보충을 해줘야지. 그래서 산후조리가 꼭 필요했어요. 요즘은 필요 없어. 요즘은 한 달 동안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뭐 걷는 것도 조심하잖아. 그 당시에 옛날에는 워낙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뭐 찬물에 손 씻는 것도 어떻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산후조리 한다고. 제가 이제 놀란 게 뭐 제가 왜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우리 의사들은 옛날에 미국에 요즘이야 미국에 의사가 넘쳐나지만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는 당시에는 미국 의사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 의사들을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한국에 와서 칩니다. 치게 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했어. 그럼 뭐 그때는 막 의과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다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치워요.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놈들만 뽑아간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 그 당시에 서울의대, 연세의대 졸업생들의
80 내지 85%는 다 미국 갚으려. 정말 참 아까운 얘기죠. 그 두뇌,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돼. 그런데, 뭐, 왜 의사들은 다 갖고 싶어 하고, 미국에서는 필요하고, 그럼 뭐, 그래서 그 미국 의사 시험, 자격 시험에 합격해버리면 영주권 저절로 나와. 그 뭐 대박이지,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우리, 196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에 진짜 85%는 미국 다 갔어. 그러니까 미국의 동창생들도 많다니까.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동창들은 어떤 동창이 안 남아있겠어? 공부 못하는 애. 예, 네. 미국에서 자격시험 안 붙은 애들. 예.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다 가서 미국서 이제, 네. 이제, 각자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요,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군의관이에요. 의과대학 졸업. 그때, 여러분, 깃발 날렸습니다. 그때는 딸 있는 집안에서 제 최고 1순위로 찾는 사위감이 누구게? 미국 가는 군의관이야. 그때 이제 졸업하고 의과대학 졸업 바로 군대 가 중이야. 그러면 중이 딱 단 군의관이 3년 후에 미국 가는 거예요. 제대하면. 그 당시는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줄짝 서요. 응. 그러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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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결혼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결혼해서 신혼해. 뭐 그때는 누구나 미국 가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서 결혼 딱 하고 미국 그럼 영주권 이제 같이 나오니까 부부에게 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도착해서 좀 있으면 다들 아기가 나온다고 나오는데요. 아기를 낳았어. 산후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장모님이 있나 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다 우리 다 같은 그런 형편이었어. 그때 요즘이야 뭐 비행기만 타면 금방 뭐 미국 도착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단 한 번에 못 갔어요. 김포공항에서 호놀룰루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기름 다시 넣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뭐 미국 들어간다는 게 참 하늘 별 따기였죠. 그러니까 뭐 장모고 누구고 올 수도 없고 아기 낳으러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런 때였어. 그런데 아무도 산후조리를 못했다고. 못했는데, 저는 이제, 우린 의사 아닙니까? 이제, 미국의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이렇게 가서 다 보면, 미국 여자들은 산후조리란 게 없어요.
그럼 아기 탁 나면 그 길로 집에 가서 밥 해요. 왜 미국에서는 뭐 식모 이런 거 없으니까. 미국이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인들 아기 낳고 미국 여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 아무 문제 없어. 예. 이 산후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운 근육을 한 달 동안 뭐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 퍼져 있던 모세혈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조금 오래 뭐 했다 하면 막 허리가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혈관과 혈압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이 모세혈관과의 이 고혈압이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제 그 기름기 많은 음식을 안 먹고 이제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서 운동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꼬박꼬박 하루에 한 시간 혹은 뭐 한 차례 두 차례씩 이제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한 며칠 있으면 혈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질까? 물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그 끈적끈적한 피를 혈관을 통하여 밀어내려면 심장이 어떻게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뿜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압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뉴스타트 오시면 기름기 섭취가 이제 떨어지니까 피가 맑아지죠. 그러죠. 그러면 심장이 세게 안 뿜어도 피가 쉽게 혈관을 통과해서 혈액이 잘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제 모세혈관이 점점 어떻게 늘어나요. 자, 우리 몸 평균적으로 우리 한 성인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았다 하면 이게 5000cc가 돼요. 5리터, 5000cc. 5000cc.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5000cc가 우리 온몸 속에 혈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혈관 중에는 큰 혈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진짜 심장에서 막 나가는 소위 수도국으로 말하면 메인 파이프. 그거를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그 대동맥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요? 그 대동맥이 끝나면 그다음에 조금 작은 동맥으로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미세동맥, 나중에는 결국은 모세혈관 이렇게 돼요. 그럼 대동맥은 이제 대동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마 서울로 치면 그
뭐예요? 한강 북쪽하고 한강 남쪽에 강변에 그 무슨 길이 올림픽대로 이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차선이 막 예. 그래서 그것이 막 한 방향으로 가는 차선만 해도 막 8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 뭐 16 뭐 차선 이렇게 돼. 이제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은 수의 차가 한꺼번에 몰려갈 수 있는 한꺼번에 그 많은 피가 갈 수 있는 동맥이 대동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중동맥 하면 그 일반 고속도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뭐 이제 그렇게 도로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수가 5천 대가 있다면 어떤 한 시점에 차를 다 스탑해서 세웠다. 그래서 모세혈관 속에 있는 차 대수하고 대동맥에 있는 대수하고 중동맥에 있는 대수하고 다 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000대는 모세혈관이 있어. 그만큼 모세혈관은 어느 곳에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혈관에는 1,000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세혈관 자 그거를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의학 공부할 만하죠. 네. 참 쉽고 다 재밌어요. 왜? 이게 여러분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이렇게 심장. 근데 이 심장 근육을 다 이렇게 근육을 녹여버리고, 녹여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모세혈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육을 다 화학물질로 막 경상도 말로 녹아 뿜은. 예,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예, 이게 모세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피가 큰 혈관들보다 80%가, 그렇죠? 네 배나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든다면 심장이 피를 뿜어도 갈 데가 줄어든다. 그러면 혈관들이 받는 압력이 하늘 수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점점 모세혈관의 수가 많아지고 모세혈관망이 발달하면 피가 갈 데가 많죠. 그러니까 혈관을 그렇게 누르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될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지니까 근데 몸속에는 같은 5000cc가 돌아가다가 보면 모세혈관이 많아지면 혈압이 어떻게 해요? 안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뉴스타트는 모든 문제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다 해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의 원인으로 동맥경화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대동맥이에요, 이게. 한가운데 있는 대동맥.
그 대동맥이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좌측, 우측으로 나눠지고 이 대동맥이 올라가다가 좌측, 우측으로 이제 팔로 가고 그래서 이건 목으로 올라와서 이제 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는 모세혈관은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는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혈액량이 80%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대동맥에서 맨 첫 번째 가지를 치고 나오는 이 혈관은 어디다가 산소를 공급해요? 네, 심장 자체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이 동맥들이 막히면 이게 바로 뭐예요? 심근경색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혈관을 막히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그럽니다. 자, 동맥경화가 된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 심장 벽에다가 산소 공급을 하는 이런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관상동맥.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결국 심장 근육을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심장 근육 안으로 파고듭니다. 파고들면서 모세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세수를 하면 괜찮은데 아 이거 뭐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세수 이러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 그거는 내가 근육을 빨리빨리 쓰니까 어떻게 산소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많이 뛰어야 되는데 이 관상동맥이 한 70%, 80%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려고 하다가 산소가 부족하거든. 왜? 관상동맥이 70, 80% 막혔으니까. 그때는 하면서 이제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근데 그런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을 여기 이 동맥에서 떼다가 이제 관상동맥 탁 토막을 내서 보면 자, 이 관상동맥 건강한 동맥이에요. 자, 이 그 동맥을 이렇게 보면 동맥의 그 벽이 세 층으로 되어 있어. 요 안에 맨 아주 보들보들한 혈관 내막층. 그 다음에 중간층,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층은 근육세포층입니다. 그 이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어떻게 팽창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또 수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제 외막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쌓이냐면 바로 이 근육층 위에 내막층 그렇죠? 요 내막층하고 근육층 사이에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요. 그래서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혈관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죠. 좁아졌다가, 이게 콜레스테롤층이 쌓이면 이게 굳어져. 굳어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이 안에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어요. 피떡 같은 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쫙 갈라져. 화산 터지듯이. 그 갈라지면 이 속에 있는 피떡 같은 것들이 화산처럼
이제 혈관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 혈관을 막아요. 그 이런 거를 이렇게 혈관을 막는 막의 역할을 하는 거를 혈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화전 그러잖아. 소방 불났을 때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혈전.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관상동맥 혈전증 이렇게 탁 막히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쪽 편에 있는 심장 근육이 죽어요. 그것을 심근경색이라 그래요. 근데 또는 심장마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말랑말랑 하던 혈관이 굳어져 가지고 잘 확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피가 좀 빨리 통과하고 피를 많이 보내려고 그래도 혈관들이 잘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피를 더 세게 뿜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나으려면 이 콜레스테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쌓인 콜레스테롤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자, 여기 이제 관상동맥 아닌데, 여기 혈관이고, 응? 혈관벽에 뭐가 쌓였어요? 콜레스테롤 이렇게 쌓인 거예요. 여기 쌓였고 여기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이게 쌓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70%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치료하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이제 잠 들어갔어요. 혈관을 잘라가지고 이제 다른 이 곳에서 정맥혈관을 가져와서 이 부위를 이어준다든가 해서 소위 바이패스, 예, 예.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주 발달되어 가지고요. 이 부위로 관을 집어넣어, 이렇게. 그, 요게, 아주 좋은, 물 파이프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죠? 아주 센 그 플라스틱, 아주 센 플라스틱 풍선이야. 그래서, 안에서 바깥에서 물을 꽉 집어넣어주면 이 풍선이 어떻게 확장합니다. 확장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풍선에 물이 들어가서 풍선이 확장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특수 그 스텐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스텐트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치료가 다 끝나면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이제 이게 스텐트가 그대로 박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이게 콜레스테롤이 싹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질까?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 보니까 간에서 이 동맥 경화가 됐을 경우에는 간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해요. HDL,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이런 놀라운 물질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내보내면 이것이 이 물질이 피에 녹아서 온 몸의 동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HDL, 이 물질이 혈관벽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살살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있는 그 음식을 많이 먹.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동물성 지방에 있는 동물성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식물 여러분이 요즘 먹는 음식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막 누르붙어 있는 것을 녹여서 혈관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쌓인 것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이 HDL이 생산이 되면 돼. 그런데 이 HDL을 생산하는 세포는 어느 세포라고? 간세포야. 간세포가 어떻게 HDL을 생산하느냐고요? 그 간세포 속을 들여다보면 이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키우면 돼. 어떻게 키우느냐고요? 네? 결국 뉴스타트 하면 켜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무슨 암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어떤 병이 생겨도 생기만 들어오면 이 모든 병은 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낫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생기를 잘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잘 받게 되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 생기든지 다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런 모든 질병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생기만 받으면 받아서 그 유전자만 켜주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 해놨구나. 요거를 어떻게 하라? 요거를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믿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뭐냐면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왜 그래요?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나라고 하나님이 안 해주게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어떻게 날까? 그게 잡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잡신이에요. 그게 악령이 뭐라 그러게? 너는 안 될 거야. 다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내 병도 낫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게 틀림없이 낫도록 돼 있는데 나를 보면은 나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낫지 못하게 하려는 뭐예요? 악령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게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전자 간세포에다가 이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뉴스타트하면서 생기만 받아. 네. 생기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하고 꼭 같냐면 이제 상담 시간에 어떤 분이 그렇대요. 사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김정은이도 포함해서. 그런데 김정은이가 믿어 안 믿어? 웃기지 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HDL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막 사람을 막 그렇게 많이 죽여놓으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도 자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하나님이 김정은이는 구원 안 하셔서 왜? 워낙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이고 뭐예요? 상관없이 구원하셨어. 그거를 우리에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죄인을 다, 모든 죄인이라면 모든 인간이야. 인간을 다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 그래요? 와서 너도 너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너도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어 라고 설득한 게 성령이. 그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그저께 저녁인가 안젤라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리고, 뭐. 그래서 안젤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 조건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나같이 나쁜, 그 시어머니 그렇게 때리고,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하고, 시어머니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거저 뺨 따고도 때리고 말이야.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그날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주니까 자 은혜를 모르고 악할지라도 인자하신 분이라 악해도 인자하시다 이거. 응? 그러니까 안젤라 깜짝.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가롯 유다에게까지도 이미 예수를 배반하고 돈을 받아 챙긴 가롯 유다까지도
네 죄도 사할 수 있는 내 피다. 이래서 안젤라가,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하고 뺨따구 때린 나까지도 뭐요? 물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된다. 딱 깨닫게 되니까 유전자가 번쩍 켜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죽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살고 죽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나는, 그리고 하나, 그 아마 속으로 무슨 지연제가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안젤라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다면 나도 뭐요?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하셨구나. 그 믿음이 탁 믿어지면서 확 달라지면서 이제는 뭐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빨리 나와서 뉴스타트 봉사자가 되고 싶대요 이제. 예. 네. 그 주인공이 저기 앉아있습니다. 예. 한번 일어서서. 아멘! 그렇죠. 예. 네. 저렇게,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잡신의 방해로, 악령의 방해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라는 선물로 주실라는 믿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됐어! 어! 근데 그냥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러면 악령이 얘기하는 대로 그쪽을 선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싸워야 돼. 그리고 불안해지면 또 나는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라도 불러야 돼.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다 부르고 자꾸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화이팅 정신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정 이상구 박사 찾아도 없으면 거울 보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그 정도는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쯤은 주책을 부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나한테 생겨. 자, 그 놀라운 일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자,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L이 생산되면, 혈관이 깨끗하게 정상화 됩니다. 뭐 수술하고, 뭐 풍선 집어넣어서, 뭐, 이래 쌀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래 쌓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뭐요? 뉴 스타트 안 하고 싶어서 기를 쓰고 있어.
그래서 무슨 인간의 기술로서 이렇게 되면 잠깐 동안 예. 와, 혈관이 확장돼 버리잖아. 그러면 속 시원합니다. 피가 잘 통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꿔. 식생활 습관도 안 바꾸고 운동도 안 하고 또 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콜레스테롤 또 쌓여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잘 치료를 한다고 해봐야 그거는 완전한 치료가, 즉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유전자로 만들어놨어요.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성경 보면 맨날 뭐라 그래요? 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배우면 정말 힘납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팍 켜져. 오늘 간다고 그러더니 안 갔네.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 아, 잘했어. 그 전 바꿨으면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혈압을 재면 그냥 간단하게 숫자가 한 개만 탁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혈압을 재면 숫자가 두 개가 나와요. 그 두 개를 뭐뭐라고 불러요. 이제 사람들은 위에 거, 아래 거 그래요. 그 위에 거는 뭐고 아래 거는 뭐냐고 모르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혈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나오지? 이제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지. 그 이제 심장이 피를 쫙 뿜을 때, 확 뿜으면 심장 안에 있던 피가 어떻게 쫙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럴 때가 우회 거야. 근데 그 우회 거라는 말은 심장이 어떻게 수축을 최대한대로 수축했을 때, 아시겠죠? 그 심장 안에는 이제 그래서 쫙 뿜어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회 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래 수치는 뭐냐? 심장이 수축만 쫙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사람 죽어버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수축했으면 이제 심장 안에는 더 이상 뿜을 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장이 확장합니다. 확장. 그래서 이제 수축을 할 때는 후문은 닫아놓고 해. 후문은 닫아놓고 정문만 열어가지고 쫙 앞으로 피를 뿜어내고, 후문 안 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후문으로도 피가 나오면 곤란해, 이거는. 그래서 후문은 딱 닫고, 정문으로 피를 쫙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피가 있겠죠, 그렇죠? 돌아오는 피가 어디로 가냐고 하면, 폐로 갑니다. 폐로 가가지고, 이제, 그 탄산가스, 우리 몸 그 노폐물, 탄산가스 이런 거는 폐한테 주고, 폐가 들여놓은 산소를 받아가지고 심장에 돌아오면 그 피를 심장이 어떻게 뿜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산소로 재충전된 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번에는 정문은 닫고 후문을 열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 다 됐나?
하면 또 후문 닫고 정문 열어라. 이렇게 해서 숫자가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120에 이제 80이다. 그 이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고 이게 소위 이완기 또는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확장기 혈압이 이게 90 또는 10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수축기 혈압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확장기 혈압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 피가, 심장이 확장을 더 많이 해서 혈관에 나가 있던 피를 어떻게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면 혈압은 더 떨어질까? 높아질까? 떨어지죠. 왜? 혈관의 피가 줄어들면 혈압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확장을 어떻게 잘 해서 피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혈압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80 정도 또는 70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확장기 혈압이 190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심장이 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확장을 잘 못한다. 확장을 잘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야. 어떤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할까? 굳은 심장이 확장을 못해. 그래서 그 굳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뭐냐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지 않는 혈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스트레칭 한다는 것은 이 근육을 어떻게 당기잖아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덜 발달돼 있을 때는 조금만 당겨도 근육이 아파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한 일주일만 해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첫날 하던 것보다 안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근육들이 유연해서 잘 당겨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많이 죽어 있는, 저 뭐예요? 수축되고 없어진 심장은 굳어 있는 심장. 이게 잘 늘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 동맥경화 때문에도 이렇게 되지만, 이제 항상 뭐예요? 긴장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심장이 우리 의사들이 이제 볼 때, 되게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이 수축기 혈압을 보고, 이제 혈압이 높다, 낮다 하는데, 우리 의사들은 사실은 아래 거, 밑에 거, 확장기 혈압에 더 관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심장이 굳은 심장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해주고 점점 심장에도 모세혈관들이 더 잘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심장이 점점 더 유연해져 가지고 이 확장기 혈압이 점점 내려 정상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기 혈압이 높다, 즉 심장이 굳어서 확장을 잘 못한다. 그러면 확장을 잘 못해서 피가 충분히 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뿜어낼 때도 많이 뿜어낼 수가 충분히 뿜어낼 수가 없어서 우리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이게 문제 저 문제 할 것 없이 어떻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고혈압 뭐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서 이 뉴스타트를 할 때 그 서울의 유명한 그 여자 대학교 이사장이라고 그러신 분이 와가지고 당뇨 고혈압 와가지고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다 정상이 돼 버렸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조용히 좀 보세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약을 타네요 음식에. 음식에 약 탔다 이거야.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당뇨 강의도 하고 뉴스타트를 하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아이고 박사님 미안합니다. 그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이놈은 뉴스타트는 거냐? 암도 낫고 당뇨도 낫고 자가 면역병도 낫고 다 낫는 거야. 그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무슨 약 넣은 거야. 뭐 약 그런 약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음식에다가 약을 넣겠어. 아예 그냥 약장사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뉴스타트밖에는 없습니다. 혈압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